민주당은 여기서 한발더 나가야 돼요. 제가 정치 여러분들 알다시피 훈수를 잘 두잖아요. 신공항으로 끝내면 안 돼요. 가덕도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덕도 국제공항을 만들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까지 발전하고 뭐가 있냐면 모든 부산을 살든 어디를 살든 외국 나갈 때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부산에 국제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대환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백지화를 했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내가 언제 써먹나 하는 카드였어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카드를 4.15 총선 때 쓰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카드를 만약에 4.15 총선 때 썼다 그러면 부산 지역을 더 선전할 수 있는 분명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정부는 이 신공항 문제를 던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TK나 PK나 자기네 어떤 표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신공항 문제를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던지는 순간 PK와 TK는 갈라집니다. 이 정치적으로 보면 저쪽은 밀양에다가 신공항을 차 대구 TK 지역은 밀양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고 그쪽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TK 지역에 자유한국당의 중심의 의원들이 제일 많고, 상대적으로 PK가 적으니까. 근데 인구는 이쪽이 더 많죠. 경남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덕도 공항은 민주당에겐 꽃놀이패예요. 던지는 순간 저쪽은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부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민주당에서는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폭발을 했어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해라.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그렇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지금 뭐 박형준 뭐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의 공적으로 서울하고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준표 형. 우리 홍준표 형은 TK의 어떤 자기의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가덕도 신공항 적극 찬성. 이거는 대권 행보죠. 그럼요. 라고 봐야 되고 권영진은 대구시장이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표 땜은 아니라고 저열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을 대구시장으로서 비판을 하고. 오늘 대구에서 나온 뉴스들은 죄다 하나같이 4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했었을 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요. 김해공항이 지금 이용객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산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거 부산에 공항 하나 새로 짓자. 어디가 좋나 알아보고 가덕도 공항이 나온 게 그때입니다. 추진하자 했습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들었으면서 이게 부산 좋은 일이라고 하다 보면 자기 지지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구에 가서 빌붙은 거죠. 갑자기 가덕도 공항을 영남권 공항으로 바꾸면서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할듯할듯 끌다가 결국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던져두고 박근혜는 그대 가서 또 엎어버렸잖아요. 그냥 김해공항 확장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결정이에요. 그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잘 압니다. 이 김해공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해공항 내려서 시내 들어가는 거늘 갈등하게 돼요. 차라리 열차를 타고 갈까? 가깝지도 않고 길도 편하지 버스 타도 한 않습니다.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가깝고 크고 안전한 공항이 필요해서 가덕도에게 나왔는데 지난 4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그냥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대충 했던 조사들 이제 와서 대구 쪽에서 볼멘소리 나는 거잘 보십시오. 이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데 보게 되면 출처가 대구 아무개 기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죄다 쓸데없이 뭐하러
차라리 민영이 낫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편가르기가 돼서 국민의힘이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가덕도 신공항에 여러분들 큰 파장이 오냐면요. 이 지역사회잖아요. 부산이나 여기 저기 지역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한 자락 한다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건설사나 토건족들이에요. 이 공항이 들어선다 그러면 가장 반기는 것들은 지역 유지들이라고 하는 토건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제 민주당을 밀어야지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이 생기고 공항이 들어서야지 자기네들의 뭔가 생긴다고 하면요. 그냥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덕도 신공항은요.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죠. 왜 그러냐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토건족들이 날뛰고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은 알아서 선거운동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돈 생기는 일은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라치기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이 갈라치기를 이명박근혜에서는 못하죠. PKTK가 자기네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신공항이 요청됐었던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가짜 명분을 내서 해서 이명박이 질질 끌었고 박근혜가 끌어왔습니다. 그걸 제자리로 돌리는 올바른 시도입니다. 우리가 꽃놀이패를 이렇게 안 쓰고 있었던 이유,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썼어요. 그래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요령을 부리면 점수를 크게 낼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좀 너무 우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가덕동 신공항은 당연히 가야 되는 쪽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정치, 여러분들 알다시피 훈수를 잘 두잖아요. 신공항으로 끝내면 안 돼요. 가덕도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덕도 국제공항을 만들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경제까지 발전하고 뭐가 있냐면 모든 부산을 살든 어디를 살든 외국 나갈 때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부산에 국제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대환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항을 다시 하면서 부산 신항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렇죠. 지역 경제의 중심을 옮겨가기 때문에 복잡했다면 이 국제공항으로 가거나 공항 규모를 키워서 글로벌 허브로서 작용하게 하겠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그렇죠. 주장이고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건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격에 맞춰서 부산이란 도시의 격에 맞춰서 이젠 진행해 줄 때가 됐어요. 부산 시민들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지지하면서 꼭 필요한 공항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렇지. 이걸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키워야 돼. 키워야 돼. 그냥 단순한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자, 부산 사는 사람도 부산이나 대구나 이쪽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호남 사람들도 오히려 부산 가는 게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서울 올라오는 것보다. 인천 올라오는 것보다. 그래서 부산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부산에서 미국도 갈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을 같이 국제공항으로 취향을 하게 되면 부산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랫지방 경제도 엄청난 호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한은 박형준이는 찬성, 권영진이는 반대, 또 주호영은 반대 입장이겠죠. 당연하죠. 대구 출신인데. 대구 출신들이 거의 그쪽에서 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국민의힘의 폭발력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르라고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래도 논리적으로 오르면 부산 신청하고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주호영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에 동참해서 그래 찬성한다고 하는 순간 지역 내 모든 지지 기반을 잃습니다. 자기 고향에 칼 꺼준 놈 취급받으니까요.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국제공항을 만들면요. 뭐 대구에서는 표를 조금 잃을 수는 있지만 얻는 게 더 많죠. 근데 대구 사람들에서도 이성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필요한 거고 더 이상 논란거리로 들썩들썩하면서 헛된 희망 갖는 거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밀양이 국제공항을 모습을 갖춘다? 이거는 조금 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국제공항으로 밀어붙이면 TK 지역에서도 수긍을 하거든요. 아 이제는 조금만 가면 인천공항까지 안 가도
외국을 나갈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